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여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인삼 장수가 인삼 보면 금방 몇 년근인 것 알듯이 교인들을 보면 몇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지 알수 있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사람이 밝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함이 있는 교인을 보면 한 1, 2년 되신 분, 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 1, 2년쯤 되신 분, 네.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고 주름도 많고 표정이 없고 이러신 분을 보면 한 7년쯤 되신 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지한 7년쯤 되신 분, 이제 뭐 권사나 이제 안수 집사 정도쯤 되신 분. 얼굴이 굉장히 깜깜하고 새까맣고 네. 그리고 경직되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 한 20년쯤 되신 분, 거의 한 장로님 정도 수준이신 분, 이런 분들이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일수록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얼굴이 더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더 기쁘고 충만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더 사람이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경직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든지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문제일 수는 없지요. 네. 복음이 문제일 수는 없지요. 그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시자.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는 삶을 우리 금요일 성령 집회를 계기로서 매주 한번 새롭게 또 새롭게 시도해 보자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정상적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지 연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지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 충만함이 이게 사라져 간다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더 충만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참 은혜 받고 감격하고 정말 그때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고 전도하러 늘 그렇게 나가고 그냥 예배가 너무 사모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일찍 끝난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네.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하다가 말았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니까. 뭐 이런 때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매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계속되어지는 증거가 되지를 못한 거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돼야. 엄마,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집 같은 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집 같은 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집 같은 데가 천국이구나. 다른 친구들 집에 가보고 맞아, 우리 집 같은 데구나. 천국이 우리 집 같은 데가 없구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대단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믿음을 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승현 집사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책이 없는 삶을 사시는 거죠. 네. 무슨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있어야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될 지금 처지에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했다. 거기까지 오늘 간증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이런 일이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살고 따져보고 살고 확실한 길만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서서히 굳어져 버립니다. 쓰지 않으니까, 믿음을 전혀 쓰지 않으니까 간증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간증자를 우리가 찾습니다. 권혁원 목사님 아주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고민할까 싶어요. 근데 권혁원 목사님이 간증자를 찾는 일이 고민, 제가 간증자를 한 분씩 이렇게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한 분만 세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분만. 두 분, 세 분 하면은 설교 시간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 분만, 간증자가 많이 나오겠는데 한 분만 세우겠다. 근데 권영호 목사님은 한 사람 찾기가 힘이 드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참지 말고 권영호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네.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 참 그것 자체도 놀라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아무런 간증이 없다는 이 엄청난 간증거리를 하세요. 네. 그것도 정말 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간증하세요. 전 지난 주간에 아무런 간증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믿음으로, 실제로 내 믿음으로 살아보질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재정에 대한 훈련입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인 훈련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훈련. 제가 부산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부산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갔었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의 교세 주일 출석 인원이 100명 정도. 근데 부임에 가서 어느 군목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에 갔다고 그래서 후배 군목님이 그 가까운 부산에 부임을 해왔길래 저를 선배라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군목이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특별하죠.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학생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군목이 돼가지고 제가 부산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군인교회를 건축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확 부담이 되더라고요. 뭘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 간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썩 그렇게 크게 헌금을 해줄 수 있는 교회 규모가 아니었어요. 한 주일 출석 인원이 한 100명 정도쯤 되는 그런 교세니까.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러니 제가 일단 도와야 다른 장로교회라도 가서 후원 요청을 할 수 있겠다. 감리교에서도 뭔가 도왔냐. 당신이 감리교 군목인데 뭔가 이렇게 다른 목사, 교단 목사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래도 우리 감리교에서 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도우면 좋겠다, 건축 헌금을.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 도우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늘 우리는 한 10만 원 정도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건축 헌금을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동안 도운 적도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10만 원을 도우면서 건축원금을 도왔다고 하기는 참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건축원금이라고 선뜻 돕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느 정도 도우면 좋겠냐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는 그렇게 도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뭐 어려운 교회나 뭐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100만 원을 도와본 적이 없다. 그냥 도우면 한 10만 원, 많이 도우면 한 20만 원 그렇게 도왔다. 그러니까 참 마음에 난감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10만 원을 도울 수는 없으니 주일에 한번 특별 헌금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그러나 선선히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동안 주일 헌금한 걸 가만 보니까 주일 헌금이 주로 한 10만 원쯤 나왔어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빼고 그냥 주일 헌금으로 된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뭐 크게 부담 안 가지고 뭐 그 돈이 그 돈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하고 헌금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나올까 봐 맥주감사주일 전주에 그럼 헌금을 하자. 그래서 군목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교회 건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호소도 좀 하시라. 군목님이 호소하는 데 따라서 헌금이 나올 테니까 군목님 제가 예배 때 말씀할 기회는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군목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군인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감리교회 군목인데 헌금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주일에 따로 군인교회 건축 헌금을 했는데 이제 부활 맥주 감사절 전주죠. 근데 헌금이 2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맥주 감사절 헌금 목표가 230만 원이었어요. 교인들이 맥주 감사 헌금인 줄 알았나 봐요.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했나 봐. 맥주 감사 헌금을 한 주 먼저 당겨서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오셨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냐고 그랬더니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목사님이 100만 원 드리자고 했으니까 100만 원만 드리고 180만 원은 맥주감사헌금으로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의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거는 다 교우들이 그 군인교회 건축헌금으로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누시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100만 원 그냥 헌금할 걸 괜히 주일에 헌금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구나 끌탕을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받아 가시라고 군목님 오시라고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맥주감사 주일인데 장로님들이 뭐 한 걱정을 하셨는데 맥주감사 헌금이 3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그랬고 저희가 담임받은 그 교회도 믿음을 써본 첫 번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다들 이게 뭐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우리도 이렇게 크게 도울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의 재정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교회 교세도 조금씩 이제 커졌지만 몇 년이 지나 지방에 어느 미자립 교회를 하나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사님이 여자 감리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미자립 교회를 하나씩 자립을 시킵시다. 근데 자립의 방향이 이제 새들어 있는 교회를 자기 건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나 이런 게 없이 헌금은 다 교회 살림에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택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자립을 시키려면 한 5천만 원 정도쯤 그 세를 완전히 다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쯤 도우려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그 헌금을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가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던 때였는데 제일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희 교회가 한 천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야 다른 교회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아도 그 정도가 모아질 수 있는 정도가. 근데 한 200명 교세에 천만 원이면 요즘으로 한 25년 이제 지나서 우리 교회 지금 자정으로 보면 한 2억 정도의 헌금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부담이죠, 지금.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없고 또 그런 헌금을 할 수도 없어서 이제 감리사님에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리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음이 문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 이게 힘들다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왜 못 갖는가.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사정으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한 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른 교회들 협조를 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셨어요. 그렇게 하시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일을 취지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천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우리가 작정해서 내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자립이 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믿음은 커져요. 믿음을 자꾸 쓰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재정 문제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건축을 다 하고 그리고는 빚이 한 240억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교세가 한 천여 명 정도 교세. 그 빚의 240억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믿음으로는 예배당을 완공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그게 2006년입니다. 2006년 10월에 부도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봤던 그 압박감을 한 주간 정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한 4천만 원 정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매주마다 그 정도의 재정을 이자로 갚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이 크니까 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요. 또 뭐 방송 기사, 우리 보일러 기사, 교회 직원들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배당 커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런데다가 그 주일 출석 교인들이 이 큰 예배당을 채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 분위기가 더 썰렁해졌어요. 차라리 6층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오붓한 느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본당에 내려올 때는 가슴 설레서 내려왔는데 너무 썰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임 목사에게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주간 동안 이 짐을 미국 부흥회 간 동안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표에 앉았을 때 한국에 돌아간다. 내가 선한 목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쇼크가 왔어요. 비행기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반드시 부도 안 나고 반드시 이 재정적인 문제가 넘어간다. 그리고 빚 다 갚는다. 그게 마음에 믿어지더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교회 빚 갚는 거, 이 교회에 부흥되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 진짜 믿음 그대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니까,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만 하라, 사랑만. 너가 할 일은 사랑만 하는 거야. 그건 저에게 엄청난 정말 체험이고 간증이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특별 헌금들이 있었어요. 저는 선한목재교회에 와서 한 1억 정도쯤의 헌금을 성도가 하시는 경우,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억이나 20억 헌금하시는 분들 많겠죠?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헌금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된 경우가 한 1억이에요. 근데 그 1억도 선한 목자 교인이 한 헌금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는 일들이 그때 몇 건이 있어서 그냥 언제 그랬냐듯이 그 이자 갚아가는 그 고비를 넘어가고는 다시는 이자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음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늦었다고 할 거 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도 올 거예요. 괜히 했다, 이런 때가.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고생도 하고 이런 때도 옵니다. 항상 실험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이제 진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실패를 혹시 할까봐 잘못 괜히 믿음으로 산다 이래가지고 고생할까봐 항상 안전하게 늘 확인되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연한이 길어져도 믿음은 항상 그 작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한이 깊어질수록 얼굴이 더 어둡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기쁨이 없으니까 믿음이 같이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본문의 43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형태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 자,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지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믿음에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감이 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쉬워지게 돼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가는 형편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있는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회당장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마음에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소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에는 이 야이로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것, 기도해야 되겠다. 한번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이게 다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할 마음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누구나 다 야이로와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 일이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믿음이 분명히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따지면
아주 시작의 단계에 불과한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 딸을 말씀으로만 고치는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하여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형편없이 작은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부하, 병들어 죽어가는 부하를 고쳐주겠다고 할 때 우리 집에 오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로마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당장 하나님을 믿는 야이로가 꼭 오셔서 그리고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그러면 낫겠다고 했으니 사실은 형편없는 믿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타박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다하지 않으시고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왜냐하면 그 믿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실 때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네. 주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뭐 어느 분에게 안수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신통하게 보이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보여. 저 목사님은 키도 크잖아. 저 목사님은 손도 두툼하대. 뭐 하든 별 이유 가지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어느 목사님을 바라보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죠. 네.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은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완전히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몸에서 하혈이 계속 되는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 의사에게 저 의원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돈만 다 탕진하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달라고도 못해요. 왜?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에 옷자락에 손만 잠깐 대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보다 훨씬 낫죠. 야이로는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내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막 사람들 앞에 휩쓸려서 이렇게 지나갈 때 주님의 옷에 손만 잠깐 내가 대도 내가 고침을 받을 거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아,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느꼈어요.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돌아봅니다. 자, 그때 야이로는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야속했을까요? 아, 지금 딸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계속 빨리 달려가도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도착할까 말까인데, 돌아서기는 왜 돌아서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니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대고 있는 게 아닌데 누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한 여자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서 그 형편을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혈루병 앓던 그런 여인인데 주님의 손에 옷을 손을 대고 나을 줄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그 사이에 벌어졌어요. 야이로는 이 과정이 정말 난감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와요. 이 35절부터 40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야이로에게는 야속한 존재가 됐어요. 부지런히 가셔도 딸이 죽을까 말까인데 중간에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근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사건은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매달리는 믿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이에요. 절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순간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믿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막 매달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사실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끝났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매달리고 부르짖는 이런 믿음밖에 없었다가 그 다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이 달라져요. 절망이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믿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소록도에 가셔서 거기에 환우들을 이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 소록도에 나환자들을 안수하는데 앞도 못 보죠. 코도 없고 입술도 이렇게 다 벌어지고 손, 발도 다 이게 그냥 몽당 손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환자들을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들의 형편과 비교하면 목사님 자신의 형편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가 힘들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뭐 응답이 안 된다, 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가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이 나환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울기만 하셨어요.
내가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소록도에 있는 그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내내 그 사모님하고 우시기만 하셨던. 그리고 그 소록도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에 그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일행이 꼭 가봐야 될 섬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섬이냐 그랬더니, 찌라도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섬이 있냐? 소록도 옆에 찌라도라는 섬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찌라도를 가야 된다. 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 될 섬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능히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 성경에 찌라도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정말 국내 성지 순례할 때 찌라도를 찾아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뭔가 좋은 게 없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증을 이렇게 간증자로 세우실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실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지네? 이런 생각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마치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막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때 절망해버립니다. 사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제가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문제 삼으셨어요. 저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는데 주님은 너가 여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게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혀 뭐 해결된 건 없는데도 제 마음에 이건 다 해결됐잖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안 돼요, 제 마음에. 그러면 해결된 거죠, 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내다보는 믿음이에요.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지금 눈에 있는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아니고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믿음은 먼저 내다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그를 일으킬 것이 환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이 행하실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기보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 멋있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엘리사에게 뛰쳐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산의 들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빼곡이 둘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무서움이 없어졌죠. 진짜 천군 천사가 더 많으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엘리사도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천군 천사를 보고 한 이야기일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 종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 말은 엘리사 자신은 그냥 믿음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마가 다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을 엘리사는 그냥 아는 거예요. 꼭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걸 다 보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잠깐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보지 않아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할렐루야. 네, 모르셨죠? 네, 같이 계세요. 우리와. 근데 대부분은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눈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기도를 받으시고 영 마음이 탐탁지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는 제가 기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물으세요.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물으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왔대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내게 실제로 주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고 이번에도 안 주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러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라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뭘 나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야 뭘 바라보지요. 뭐 이제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셔서 이제 상담을 잠깐 하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그 성도님 안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르시고요.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님이 들으셨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다면 그러면 주님과 성도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이 오늘 그렇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님과 실제로 이렇게 동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도 아니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고 기도 받으러 나오시고 그리고 또 들어가셨다가 또 안타까워서 또 나오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성도님 안에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성도님에게 주님을 향하여 갈망을 갖게 하십니까? 성도님은 정말 옆 사람에게도 아니고 성도님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분별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시는 게 있나 봐요. 당신이 오늘 기도받으러 나오고 하는 이 지금까지 이 과정을, 그분은 교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기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본인만 인격적으로 계속 주님은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말씀으로 주님이 눈을 떠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신 거 꼭 봐야 합니까? 아니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정말 모르시나요? 그 눈이 뜨이면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보여요. 주님이 하실 일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비참하게 죽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같이 되셨고 자기를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하시고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돌을 맞아서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걸 보았으니까 스데반 집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이를 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와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선언이에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세계는 또 말할 수 없이 달라요. 아무쪼록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구나, 내 믿음이 오늘 놀랍게 달라졌어, 이런 경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처음에 갈급해서 매달리는 믿음, 절망이 왔는데도 너무나 두려움이 없고 편안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냥 내다 보이는 믿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